이 업계의 히어로. 꼴찌에서 대단한데요. 그 스토리를 한번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FP 클라우드와 함께하는 김효석의 거침없는 초대석, 그리고 영업의 신 141회입니다. 헐리우드 영화 중에 사랑담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컨셉이 영웅 얘기죠. 히어로 얘기. 근데 히어로는 항상 어떻습니까? 고난, 어려움, 개천에서 용나고, 이런 걸 보고 우리는 또 공감도 되고 내가 그 주인공이 된 느낌이 드시죠? 이 영업계의 히어로 같은 분이에요. 꼴찌, 전국 꼴찌에서 전국 1등까지 대단한데요. 그 스토리를 한번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이제 보험하시는 분들이 저희 방송에 많이 오시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보험 영업만큼이나 또는 그 이상 어려운 영업이지 않을까. 개척 영업, 전단 영업 하고 있는 코웨이 블루보드 팀의 독보적인 분이십니다. 박일호 브랜치 매니저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젊은 분이에요, 그죠? 아주 젊은 조직에 우리 또 대표를 맡고 계시고 조직을 또 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얘기를 좀 들어보고요. 오늘도 거침없이, 여지없이 술 들고, 술은 다 깨셨죠? 아, 네. 1시까지밖에 안 먹었어요. 최상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환경에 눈을 뜨면 목표가 흐려진다. 요즘 환경이 어렵죠? 환경에 눈을 뜨지 마시고 나의 목표에 매진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갑자기 조용해졌어. 어려워. 멘트 좀 있게. 오늘 열심히 준비했는데. 네, 오늘 정상인 나오셨습니다. 정상인님. 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어려울수록 성취감은 더 커집니다. 여러분들, 이 어려울 때 더 큰 성취감을 위해서 오늘 한번 또 같이 한번 달려보시죠.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뭐 힘든 거 해냈을 때 기분이 좋고요. 그럼요, 네. 남들 다 할 때 하는 건 티 안 나는데 남들 안 될 때 할 때 티가 나지 않습니까? 그럼요. 오늘 오신 분은 정상윤님이 추천하셔서 모셨어요. 네. 네. 어떻게 인연이 돼서 제가 여기 코웨이 이제 그 네. 이제 강의를 교육을 이제 수강 그렇게 하면서 이쪽 문화에 대해서 네. 알게 됐는데 저도 사실 이제 보험업계 출신이다 보니까 보험 쪽 세일즈를 많이 이제 강의를 했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이 정수기, 청정기 이런 이제 생활가전 쪽 강의는 제가 이제 처음이었죠. 그러면서 이쪽 영업에 대해서 이제 눈을 떴는데 굉장히 뭔가 특색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무형의 상품을 저는 많이 취급했었더니 좀 유형의 상품과 서비스고 그다음에 또 이 그 대한민국사 아마 아시겠지만 브랜드가 뭐 차이 있어서 청정기, 정수기 많이 쓴 집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떻게 사람들이 영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눈을 떴는데 재밌게도 이쪽 조직이 한 2만 명 되는 방대한 조직인데 이쪽에서 블루버드라는 이 젊은 영업 조직. 블루버드. 블루버드. BB라 그래, BB. 근데 제가 왜 특별히 초대를 했냐면은 요즘에 여러분들 그 20, 30대 분들이 영업에 되게 많이 조인을 합니다. 요즘에 네. 취업도 어렵고 또 그다음에 영업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근데 이제 그 영업의 신 우리 방송이 이제 지금 문제가 뭐냐면 박사님도 그렇고 형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리 셋 다 노화가 되니까 출연자가 늙어지고 있어. 자꾸 노인당에 가. 마음은 20대. 아니 물론 경력들은 3, 40년 뭐 괴물들 나오는데 이거 나중에 보니까 전설의 고향 될 것 같아. 근데 20, 30대 분들에게 뭔가 도전적인 열정과 에너지. 근데 거기 이분이 또 이제 대구 쪽에 계신 분인데 네. 왜냐면 맨날 막창 먹으면서 에너지가 세갖고 아주 그냥 잘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한번 제가 어렵게 요청을 들었는데 성사가 됐습니다. 예. 일단 이것만 봐도 오늘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전국 꼴찌도 해보고 전국 1등도 해보고 다 겪어보신 분이에요. 참 특이해요. 부산 출생이십니다. 부산. 저도 고향이 부산입니다. 6년도 연산동 살았어요. 남천도 아닙니다. 또 하나. 이분이 또 알고 보니까 아주대더라고. 저도 아주대잖아요. 아주대 보라이들이 많아요. 아주들이대다. 아주 그냥 뭐 아주 그냥 아주 못하든가 아주 잘하든가 그냥 아주들이대. 그런 것밖에 없어. 아니 저는 이제 김경일 교수님 존경하는데 아주대 교수님이시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아주 못하든가 아주 잘하든가. 예. 네. 근데 프로필을 이렇게 주셨는데 첫 줄에 공군 취사병 만기 전역이 프로필이야. 못쓸 게 없으면 공군 여기도 공군이네. 공군 장교 출신입니다. 여기 장교라서 쓸만한데 취사병 만기 전역. 하긴 요즘 뭐 군대 나온 것도 예, 대단하죠. 취사병이라서 이렇게 네. 건강하신가 보네. 아, 좀 많이 먹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4학년 1학기 때 취업 캠프 같은 거 가잖아요. 인턴십 같은 거. 네, 이런 걸 각종 지원을 했는데 다 탈락했대요. 인턴십도 못 가. 그러다가 이제 웅진코이의 비즈니스 커리어 과정 이름도 멋져 취업 캠프 거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뭐 뻔하죠. 이거 뭐 이제 영업하는 애들 부르려고. 맞죠. 영업하시는 분 모시려고. 모시려고. 꿈나무들 모시려고. 꿈나무들 모시려고. 예, 이렇게 했는데 이수한 다음에 그냥 눈에 띄어가지고 교육 강사님이 특별히 권유하신 거죠.
다 권유하겠다. 다 권유하셨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네, 저만 안 줄 알았는데. 어, 그렇죠. 다, 그렇게 네. 해갖고 이제 시작을 하셨어요. 그때 얘기 좀 해주세요. 이게 제가 이제 4학년 1학기 때 네. 이제 그 뭐 다들 뭐 지금 취준생 다 그러실 건데 이제 다 이력서 막 쓰잖아요. 네. 저도 저 원래는 이제 좀 제약영업 쪽이요. 제가 전공이 이제 생명과학. 그러네. 그렇죠. 제약사. 예, 네, 제약사 쪽으로. 그래도 이왕이면 또 좀 그냥 속된 말로 폼 나게 하고 싶었는데 네. 외국계 제약사를 아, 계속 의사 만나고 약사 만나고 뭐 그런 외국계. 이왕이면은 예, 다 많이 쓴 건 아닌데 한 10군데 정도. 네. 예, 뭐 아, 이 회사 이름 말하면 안 되죠. 예. 뭐 상관있으니까 떨어졌는데. 뭐. 아, 그렇죠. 그렇죠. 내 회사 아닌데. 뭐 흔히 취준생들 많이 인기 있는 쪽 이제 뭐 CJ라든지 뭐 삼성이라든지 다 써봤는데 네. 뭐 면접까지 간 것도 있긴 있어요. 간 거 있긴 있는데 일단 다 안 돼가지고 학교 시험도 안 보고 면접 가고 막 그랬는데도 아이고.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4학년 1학기는 거의 포기하고 취업 준비를 했는데 시험이 그러니까, 어려워요. 예, 안 되더라고요. 그때 그 당시에 다 떨어져서 이제 막 네. 이제 방학을 했어요. 이제 방학을 해가지고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진짜 학점도 포기하면서까지 취업 준비를 했는데 학점도 안 좋아졌고 예, 시험도 안 보고 막 예. 대체하고 그랬으니까 막 그랬는데 우연히 이제 그 왠지 지금도 제가 좀 체계는 조금 있는데 왠지 면접까지 좀 아쉽게 떨어진 회사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곰곰이 생각했는데 좀 체구가 좀 그래서 그런가 싶어가지고 한 두 달 정도 진짜 닭가슴살 통조림만 먹고 예, 아무것도 안 하고 헬스만 한 3-4시간 동안 해가지고 두 달만에 한 7kg 쫙 뺀 적이 있어요. 야. 그래서 그 기간 중에 이제 계속 이제 찾곤 있었죠, 회사들. 네네네네. 찾다가 이제 뭐 비즈니스 커리어 과정이 딱 떠 있더라고요. 뭐 한 그 당시 이제 한 3주 과정. 네네네. 그래서 그 당시에 또 제 이미지, 그 웅진코 이미지가 또 뭔가 좀 뭐랄까 좀 상쾌하고 또 뭐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때는 웅진코예요. 그때 웅진코. 예, 그 당시 웅진코. 그 당시. 예, 그 당시 네. 그랬으니까 이제 지원을 해서. 그때 이제 그 당시 또 막. 되게 높은 분들, 임원분들이 그때 이제 웅진코에서 이제 블루버드를 좀 되게 야심차게 이제 첫 출발하는 아, 그게 2011년이에요. 예, 제가 그러니까 3기거든요. 예, 완전 초생 초짝이에요. 그때 이제 딱 면접을 봤어요. 네. 근데 그 제 기억이 맞다면 그때 60명 정도 면접을 봤거든요. 네. 60명 정도 최종 면접 봐서 그 중에서 한 20명 정도 들어가기 어렵다. 예, 그래서 이거 살을 빼서 뽑힌 건가? 약간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교육과정 들었어요. 네. 들었는데 일단 뭔가 어떤 회사라는 이제 제가 이때까지 학생 신분에서 네. 회사라는 조직의 첫 대면을 한 거죠. 어떻게 회사라는 그 시스템에 그래서 근데 그 당시 그 교육 자체도 그때서 그 당시에 몰랐는데 그 지금 저희 이제 지점과 같은 곳에 교육장 한 곳에 따로 그걸 한 거였거든요. 그때 몰랐죠. 근데 막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블루버드 1기, 2기 선배들 막 일랑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서 그리고 막 근데 명함도 이게 아마 의도한 것 같긴 한데 명함이 딱 그게 박혀 있었어요. 서울시 강남구 역 그 아 동이 갑자기 생각나.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이었어요. 역삼동. 명함에 그게 딱 찍혀 있는 거예요. 예. 테헤란로 같은 예. 다 테헤란로 딱. 테헤란로. 그다음에 제가 그 학교 아주대다 보니까 수원에서 이제 그 통근 버스 타고 예. 사당에서 지하철 타고 와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뭔가 이 직장인의 삶. 근데 테헤란로에 근데 테헤란로로 가. 저도 뭐 부산 출신이니까 또 지방 사람 그런 게 있거든요. 있지요. 강남 이거 뉴욕 갔잖아요. 거기 또 이렇게 멋있잖아요. 있거든요. 어제 대구에서 와서 오늘 또 어제 밤에 이제 네. 여기 주변에서 묵었는데 예. 확실히 강남은 강남이거든요. 지방 사람들 봤을 때 강남은 강남이거든요. 예. 아무튼 그래서 여기서 일하고 싶다. 이런 그래서 생각이. 교육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뭐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채용을 전제로 한 네네네. 그런 건지는 전혀 아무도 상상 못했죠. 저희 예. 프로그램 할 때는. 아무튼 뭐 진짜 교육 프로그램 진짜 좋았어요. 진짜 좋죠. 예, 진짜 고인은 뭐 잘하죠. 저 강사님처럼 그런 또 강사님도 여러 번 오셔가지고 진짜 좋은 거 많이 해주셨는데 듣다가 이제 막판쯤 되니까는 네. 막판쯤 되니까 살짝 이제 업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죠. 업무에 살짝 이야기. 근데 이게 그 지금 뭐 제가 가끔 또 저희 뭐 후배들이나 그 저희 동료들 얘기하는 약간 저희기서 약간 낚인 게 좀 있어요. 왜냐면은 저희 1기, 2기 선배들이 그 당시에 그 지금도 하고 있지만 베이비페어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업체가 되게 많아졌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베이비페어 하면 되게 드문 행사여서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렸거든요. 그 육아용품 하는 거 때문에 그 정수기 이런 거 엄청 많이 하시는데 그 당시 그러니까 그 현황판이라고 알파제 이제 알판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그 베이비 페어를 행사를 하고 난 뒤라서 엄청나게 엄청나게 되는 거예요. 예. 야, 저렇게 되는구나. 지점에서 제일 그 낮은 알이 20알인 거예요. 그래서 어? 쉽네 저거. 이거 할 수 있겠는데 이거. 다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 행사가 있었는 걸 모르고. 어, 야 이거 근데 그 당시에 또 한 달이 다 끝난 것도 아니고 한 20일쯤? 20일인데 다 계약이 20개 이상이에요. 많이 하신 분은 30알 뭐 40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 뭐 지금 뭐 속된 말 이제 수수료라고 하죠. 네네네. 그럼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야, 이게 제일 못해도 20알인데. 어, 계산이 때려보니까는 학생 그다음 지금 이제 물가가 다르긴 하지만, 네네네. 야, 그 당시 계산으로 봤을 때는 이 제가 와다 전혀 이 그 액수 너무 큰 거예요. 그렇죠. 내가 월급쟁이로 네. 볼 수 있는 그런 너무 금액이 큰 거예요. 아니죠. 일반 뭐 이제 저보다 저희보다 빨리 취업한 친구들 월급 뭐 속된 말로 대기업 취직했다는 했다는 애들 월급 들어보고 여기서 이 조직에서 제일 못해도 받는 월급을 보니까 이 계산이 딱 나오는 거예요. 야 이거다. 이거 이건데 이거다. 이런 마음을 약간 갖고 있었는데 강사님이 이제 다 교육 끝나고 1대1 면담을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1대1 면담. 예, 그래서 이제 약간 취업 면담 이렇게 되게 됐긴 한데 혹시 생각 있으면 너 특별하다. 근데 그 강사님이 제 눈빛을 읽었나 봐요. 열렬히 그냥 뭐 디테일하게 물어보지도 않고 이런 이거 할 거가 바로 이러시더라고요. 지금도 지금도 저 본사에 근무 중이신 분이가 인사 아니 그러니까 은인이네. 예, 약간 뭐 제가 이거 자주 연락을 못 그때는 순진할 때였잖아요. 예, 약간 그래도 그때 그 얼마나 순진해. 25이었네.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시작했죠. 예. 야 예. 지금 그렇게 된 게 다행이다고 생각하시는 거 얘기하시는 거죠? 그럼. 아, 그래도 제가 올해까지만 그러니까. 해도 이제 10년째 다니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 그러면 이제 뭐. 아니 근데 그때 그렇다 하더라도 영업직에 대해서 두려움 없으셨어요? 왜냐면 근데 일단 제가 1차적으로 재학영업 쪽으로 생각을 하려고 했었으니까. 근데 이제 이런 아예 필드 영업은 솔직히 생각 안 했죠. 뭐 계시지만 보험 영업이라든지 뭐 그런 거 뭐 아예 그런 다른 영업 생각 안 하고 오로지 그냥 재학영업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뭐 좀 아무래도 그래도 전공과 연동되지 않을까 그렇죠. 싶어가지고. 예. 아니 그것도 이상하시네. 학점별로 안 좋았어요? 좋지는 않죠. 왜냐하면 되게 취준생이 아주 내가 이렇게 똥통도 아닌데 4학년이 영업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약간 이상한 거거든. 아, 그렇게 사실 나는 아주 객관적인 사람이에요. 맞잖아. 되게 뭐, 그냥 어차피 예, 선배는 잘 아시겠지만 왜냐면 아니 생명 그쪽인데 이렇게 후진학관 또 아니에요. 아, 뭐 그렇긴 한데 공부를 그지같이 해서 아주 나는 학점 좋았어요. 나는 학점 좋았는데도 좋았어. 영업으로 들어갔는데. 뭐요? 아, 저 학점 저만 개판이었어요. 그 자기 기준으로 얘기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면 또 너무 좀 제가 그럴 수 있으니까. 예. 근데 그러니까 저희 과 자체가 좀 선택 폭이 그렇게 넓진 않거든요. 아, 그러니까, 취업할 수 있는 곳.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이제 의학대학원이랑 약학대학원으로 가느냐, 의사 약사 되느냐. 근데 그거는 거기까지는 제가 이 머리가 안 돌아갈 것 같고요. 그래갖고 그 다음이 다른 곳이 이제 석박사 쪽으로 가서 이제 연구. 이제 생명과 관련 또 뭐 약간 기업체 연구 더 공부를 해야 더 공부를 무조건 더 공부를 해야 돼 저희 방에 생명이었으니까 생명보험 대충 예, 대충 해갖고 사람 생명 유치 이거 생명이니까 생명보험을 했어요 생명보험 왜 저래 돈 벌어야 돼 근데 이제 일반인 상식보다는 조금 더 많이 하는 정도 그냥 학사니까 학사니까 썰풀 수 있는 정도만 아예 그러면 3학년 때 작정을 한 거래요. 어느 4학년이 되면 1학기 때부터는 야, 취업을 3학년 된다. 한 말 3학년 때부터. 그 아니 저는 아까 재학 영업 얘기길래 저도 그 보험 그 하기 전에 사실 재학 영업이 폼 나는 건 알거든요. 그래서 저도 넣어봤어요. 근데 전 서류에서 된 적이 없어요. 모든 재학사 다 하는데 회계학과 나온 놈이 무슨 재학 영업을 한다고 말도 안 되잖아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그래도 면접이라도 보셨으니 다행이네. 너무 상처받았어요. 야, 내가 서류도 통과가 안 되는구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보험사는 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뭘 해, 이세요. 난 되게 잘해서 들어간 줄 알았어. 자, 그래서 이제 딱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영업을. 근데 당연히 고난이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 왜냐면 이 젊은 친구들이 이 방송 이제 보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 내가 그래. 사실 어떻게 보면 영업이라는 건 또 1인 기업이고 창업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죠. 네. 예, 어땠나요? 딱 그래서 입사를 했는데. 그 이게 딱 들어와서
보니까 예. 지난달 그거는 그거였더라. 그래서 야 이거 좀 그런데 신체를 알았어 이제 신체 장난이 아니야. 야 이거 그런가? 이미 발을 당국을 하니까 뺄 예, 수도 없고. 근데 좀 제가 좀 약간 또 간사했던 게 예. 제가 4학년 1학기였잖아요. 근데 예. 4학년 2학기도 이수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4학년 2학기를 아직 휴학을 안 해놨었어요 시작할 때.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도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근데 그 이제 휴학을 하려면은 학기 4분의 1 전에 얘기를 해야지 등록금이 보존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근데 일단 일은 했어요. 일단은 계속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학교는 안 가고요? 학교는 안 가고 일단 안 가고, 예, 안 가고 있는 상태에서 오. 어차피 4학년이니까 좀 뭐 좀 능동적으로 할 수는 있는데 아무튼 그래도 가긴 가야 되니까 뭐 해야 되는데 그게 4분의 1 수지 그게 3월 한 25일인가 그랬어요. 근데 예. 그때까지 학교 얘기를 해야만 그냥 휴학 처리가 되는데 네. 그러면 등록금이 날아가거든요. 네. 그래 아무튼 그냥 뭐 이제 선배들이 뭐 저희 점장이 가르쳐 준데 계속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여차하면 당연히 학교 예, 간다. 여차하면 간다 진짜. 예, 진짜로. 예. 조금 늦게 만 원 간다. 양다리 딱 걸치고 예, 딱 해놓고 있었는데 그 저희 용어로 이제 IB라고 예, 첫 계약이라고 하거든요. 예. 이게 제 딴은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예. 뭐 그 당시 다 열심히 하시면 진짜 열심히 했는데 와, 뭐 이 방송 보신 코에이 분들은 아마 아실 건데 이제 C형이라고 네. 저희 이제 전단지가 있어요. 그걸 제가 하루에 한 300장 정도? 아. 그러니까 300명 고객을 만나자면 집에 안 갔어요 그냥. 야, 하루에 300명? 300명 진짜 막 야. 뭐 시키는 대로 한 거구나 그냥. 와. 아니 뭐 그 하란 대로 그냥.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살 많이 빠지셨겠네. 아 그때 어마하게 빠졌죠. 어.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와 안 나온 계획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또 그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몸살까지 와가지고 일단은 최초의 영업 그 지역 섹터는 대구였겠네요. 아니요 저 여기 시작은 서울이잖아요. 역삼동 왔어요. 역삼동. 아, 뭐 테란노. 아니 근데 거기 교육 받고 난 대구 대신에 내려가는 거지. 대구는 추후에 이제 추후 이야기인데. 학교는 이제 아주 되니까 예, 뭐 멀지 않으니까. 아니 보통 예. 자기 연구에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영어는요. 예. 블루보드니까 일단 서울에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첫 계약이 너무 안 나오니까 사람이 초조해지고 막. 근데 그때 저희 동기가 한 12명인가 14명인가 그랬는데 저 빼고 거의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초조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동기 중에 이제 또 여사오가 한 절반 가까이 됐었나. 다 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와 이거 미치겠네. 그래가지고 정말 초조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 상황이었는데 그러면서 딱 어디 걸터 앉아가지고 와 이거 어떻게 되나 이러다가 왠지 그냥 제 나름의 그냥 결단을 내린 거죠. 네. 아 내가 이거를 이 내 스스로 확신을 안 갖고 이렇게 걸치니까 내가 봤을 때 이게 안 되는 것 같다. 도망갈 곳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바로 그때 PC방 가서 학교 휴학 신청했어요. 아. 예, 그러니까 그 참 사람 일이란 게 웃긴 게 그거 탁 하고 바로 기억이 나. 한 시간인가? 야, 바로 기억이 한 시간인가 두 시간 있다가 계속 이제 제가 한 7번 찾아간. 아 근데 지금 제가 되게 지금 놀라운 게 그 첫 계약해 주신 분이 그 당시엔 되게 작은 가게셨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금은 제가 가끔 심심할 때 검색을 하는데 되게 유명한 셰프시더라고요. 검색하면 나오는 제가 실명받기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강남에서 되게 큰 일식집 하시는 분인데 그때는 이제 되게 작은 사장님이었는데 아무튼 그분한테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청약 그 제가 이제 청약서라고 하거든요. 들고 나오면서 이야 이게 사람 마음인가 이게. 돌아갈 다리를 불태웠구나. 예, 그냥 아예 그냥 불태우니까 이게 또. 야, 제가 감기 몸살 좀 있었다 했잖아요. 그 딱 쓰는 순간 아들레나린 이제 딱 감기 나와버려. 예, 딱 아실 건데 이제 아들레나린 딱 나오면서 이건가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뭐 속된 말로 이제 쭉쭉 되더라고요. 아니, 꼴찌? 근데 전국 꼴찌를 해봤다는 건 뭔가요? 아, 그거는 이제 그. 관리 저기 중간 직급 중에 이제 저 관리 팀장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영업 팀장이죠. 예, 예, 예. 영업 팀장으로서 이제 처음 그러니까 제가 보시면 이제 대구 가서 예. 근데 이제 아니 블루보드는 일단 몇 어느 정도 하신 거예요? 블루보드. 블루보드는 1년밖에 안 됐습니다. 1년. 그러니까 세일즈는 1년밖에. 예, 1년. 서울에서 그러니까 3월부터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세일즈는 그렇게 길진 않고요. 그러니까 3월에 서울에서 블루보드 시작해서 이제 계속 열심히 하고 있는데 10월 달에 그때 추석 전이었을 거예요. 추석 전에 가도 그 당시 이제 지점장님이 이제 블루보드가 이제 전국으로 가는 상황이었거든요. 서울에 두 개 점 있고 이제 부산에 이제 점 생겼고 5월쯤인가 생겼고 이제 대구로 간대요. 대구로 간다고 이제 사람들 사이 이제 소문이 대구 누구 가냐 막 이런 상황이었어요. 저는 아무 생각 안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래봤자
뭐 솔때 솔때 말 짬이 얼마 되지도 않는 친구니까는 나한테는 있고. 전혀 그 생각 안 하실 거다. 왜냐하면 위에 또 1기, 2기 또 선배들도 있고 뭐 이래서 나는 아닐 것 같은데 갑자기 추석 전에 그때 전에 부르시더라고요. 야, 이 대구 갈 생각 없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전혀 대구를 생각 안 해봤거든요. 근데 대구랑 연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 저 공군 취사병 대구거든요. 공군 취사병 대구. 그러니까 보통 떠나면 두 번 다시 안 가거든요. 이쪽 보고. 예, 네, 맞아요. 나도 양덕은 안 가. 나도. 그래서 동대구 그 저녁 할 때 동대구 딱 동대구에서 부산 가는 버스 타 그 기차 타면서 내가 살아생전 두 번 다시 대구 나온다 그래. 그렇게 해서 내려왔는데 갑자기 대구를 발령을 안 갈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추석 있어가지고 그 부모님한테 상의 드리겠다 하고. 그래갖고 했는데 일단 부모님은 저 한 데서 특히 뭐 크게 뭐 안 하시긴 한데 또 아무래도 부모님도 아마 또 지방 분이시다면 그래도 이 서울이 맞지 않을까 하시긴 하셨는데 뭐 제가 뭐에 꽂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근데 또 이 그 서울의 그 약간은 그 또 약간 뭐 이 말은 되게 웃기긴 한데 몇 개월 되진 않고 웃기긴 한데 서울의 그거에 대해서 약간 지쳐 있는 상태라고 해야 되나요? 아, 서울의 그 지하철 있잖아요. 그 아우 그 저 사당이랑 그 사당 장난 아니죠? 그 강남이랑 그 거기에 아우 그 막 그 상 좀 지쳐 있다고 해야 되나? 지쳐 있다는 게 몇 개월밖에 안 돼 웃기긴 한데 그 상태에서 그걸 들어서 뭘 꽂혔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저는 그때 그냥 한 2, 3년 있다 오는 건 줄 알았어요. 아, 대구 가서?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는데, 그냥, 오케이, 한번 이런 승부수를 걸어야지. 그래도 뭔가 조직 생활에서 뭔가 또 이게 승승장구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배팅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서. 그래서 갔는데, 그 길어졌어요. 이게 아무튼 결론적으로 길어졌는데, 그, 이제 하다가 한, 그 2012년 이제 3월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조직 대구 조직 세팅하다 보니까 이제 그 사원들이 블루버드 영업 세일즈하는 친구들이 이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관리자가 이제 생겨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저는 조금 더 세일즈 더 길게 하고 싶었는데 뭐 어쩌지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또 하게 됐어요. 그냥 그 당시 상황 때문에. 그래서 이제 2012년 3월에 관리팀장 하고 하는데 대구를 영업을 하러 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영업도 했습니다. 본부장 같이. 그러니까 영업하면서 후배 채용도 같이 했어요 그 당시에. 리크루팅도 해야 돼. 같이 했었어요. 해야 되니까요. 왜냐하면은 사무실 아무도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아, 그러니까 그냥 사람. 혼자만 가서 사무실 딱 준 거예요? 그 당시 지점장님이랑 저는 이제 세일즈 하는 사람이고 네네네. 그 당시 또 관리 그 중간 관리자 두 분이랑. 그래서 중간에 두 분은 이제 리크루팅만 올인하시고 저는 이제 세일즈도 하면서 리크루팅 좀 반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아 그러면 위에 또 매니저가 있었네 있었죠 예 있었죠 그냥 영업하는데 대구 가서 영업해라 이거네 어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근데 그거는 또 코웨이가 코웨이 이쪽이 나는 뭐 SK 매지가 딴데 뭐 청운아이를 쓰는 데는 안 가봐서 모르는데 이 코웨이는 뭐 어떤 정신이냐면요 맨 땅에 헤딩 정신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저기 계신 관리자분들도 그렇게 이마가 넓어 다. 이 코에 가보면 아. 남자 사원들 이마가 다 넓어. 진짜라니까. 아니 그게 아무래도 웅진의 윤석구 회장님의 어떤 머리가 따졌어. 그러니까 예. 윤석구 회장님의 정신이 뭐 전통이 계속 지금 그래서 이 코에가 보면 여기가 보면 이렇게 맨땅에 헤딩 정신이 강한데요. 진짜. 아, 좀 큰 그죠. 오 진짜 그래요 여기는. 네. 그래서 뭐 또 다 문화가 그러니까 네.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네, 그래서 가서 그냥 하려고 하니까 예 그러고 가갖고 똑같이 또 야, 전단지 300장 돌리고 똑같이 했죠 그냥. 아 근데 그때는 조금 저도 이제 좀 기술이 늘어가지고 노령이 생기고 한 이제 300장 하는 거에서 이제 한 100장 정도로 네, 정도 줄긴 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하고 그냥 있었는데. 막 빌딩 타고 계속 예 네, 그냥 진짜로 예 뭐 누가 저기 뭐야 어디 장소 찍어주는 것도 아니고 네. 그냥 느낌 오는 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지하철 노선도 이렇게 보고 대충 저 역이 마음에 드는데 그 당시는 뭐 스마트폰이 발달한 2012년도 11년도면은 그렇게 네네. 아니죠. 예, 또 제가 약간은 보수적인 게 좀 있어가지고 그때까지는 모토로라 썼거든요. 그 당시 사람들 이제 뭐 아이폰 막 2 나오고 그때였는데 끝까지 한 모토로라 썼거든요. 아무튼 그럴 때라서 뭐 진짜 그냥 지하철 노선도 보고 여기 이름이 마음에 들어 그냥 그거 딱 가고 그냥 그런 식이었는데 지금도 영업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매니저죠 지금? 아 지금 이제 지점장 지점장으로 이제 매니저 역할을 예 그렇게 보시면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씩 리크루팅을 해서 네. 첫 번째 지점을 맡게 네.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서 꼴찌한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아마 다들 경험하시겠지만 이게
세일즈를 잘했다고 해서 관리를 예.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뭐 그런 확률은 없는 건 맞지만은 예. 꼭 그렇진 않거든요. 뭐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 되게 많으신데 다 완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단순하게 해봤자 그때 중간 관리자라도 그 당시에 26, 막 27 그때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되게 단순하게 그냥 회식 많이 시켜주고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열심히 하지 않겠냐. 되게 단순한 생각을 했거든요. 예. 네. 지금은 좀 다르지만 그래도 그러다 보니 그게 아무래도 또 이 다 맨 땅에 헤딩하는 거다 보니까는 이 친구들이 점점 속된 말 나가 떨어지는 게 보이더라고 이게. 그러면 당연히 사람이 나가 떨어지면 당연히 뭐 매출은 떨어진 건 당연한 거고. 그런데 뭐 그 당시에 블루보드 자체가 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 당시에 해봤죠. 뭐 이제 부산, 대전, 광주, 대전 정도. 그리고 점이 그렇게 한 10개도 안 되긴 한데. 근데 이제 막 그래도 사람이 기분이란 게 있는데. 그래도 세일즈 할 때는 그래도 뭐 그 당시 영업사원이 전국적으로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한 상위 한 10% 정도는 들었는데 그래도 이 관리를 하는데 계속 그 저희 평가를 받거든요. 저희 이제 관리자분들은. 계속 평가 D랑 저희 꼴찌가 D거든요. D를 계속 받으니까 기분이 이게 이상하더라고요. 그냥 다시 그냥 서울 가서 그냥 이거를 다시 그냥 역삼동 간다고 할까 그 생각도 했어요. 예. 왜냐면 일단 또 소득도 일단 문제가 생기죠. 문제가 생기죠. 예. 내가 혼자 뛰는 게 낫지 이게 예. 뭐. 답답하고 말도 안 듣고. 아니 나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은 이걸 안 하지? 그런 거 있잖아요. 죽이고 싶죠. 네, 그렇죠. 그거 내는 거 죽이고 싶어 이제 막. 네 맞아요. 얼마나 그래서 쭉 그런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까? 한 1년 1년은? 됐죠. 1년 정도 됐었죠. 잠깐만요. 실례지만 개인 식당 지금 대구에서 지금 장가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아직 안 가셨어요? 발신글입니다. 그렇죠. 대구에서 혹시 장가 가서 정착하셨는 줄 알았지. 왜냐하면 관리자가 보통 되게 이제 저도 총각 때 해봐서 그런 건데 그러다가 이제 좀 장가 가고 그러면 좀 정신 들거든요. 근데 아직 싱글이신다고 대단하시네요. 그러다가 2012년에 이제 대구로 가신 거예요? 2011년 10월에 가서. 10월에 가서 암흑기를 몇 년을 보내시다가 암흑기를 막 거의 뭐 근 2년 가까이 2년을 암흑기를 그냥 네. 와 대구에서 영업을 한 1년 미만 하고 관리자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죠. 그 1년 정도 또 제가 말씀드린 1년 정도 이제 2012년도 암흑기를 거치고 근데 이제 13년도에 이제 그 당시에 또 이제 점장님이 지점장이 바뀌셨어요. 그러니까 지점장이 바뀌셨는데 이제 그분이 정말 또 저에게 좀 맞는 코칭을 되게 잘해 주셔가지고 네. 그리고 또 일단은 근 1년 가까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맨땅을 해도 성과가 꼴찌를 봤는데 사람이 제정신도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서울 다시 간다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그런 상황이었는 그러니까 멘탈이 안 좋잖아요. 속된 말로 이제 뭐 아시겠지만 또 이 부정적인 사람이 그렇지. 되잖아요, 사람이. 예.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이렇게 마탱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 또 좋은 지점장이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좀 흥나게 하는가, 좀 사람이 좀 동기부여를 받게 해주는가. 그러니까 맛있는 거 먹는 게 아니고. 맛있는 것도 있죠. 그게 그것만 되는 게 아니고. 근데 그게 다는 아니구나. 그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 상대방 내면을 그 사람의 내면을 본다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예. 그걸 어떤 방식으로 캐치를 하고 어떠한 특성이 있고 그런 거를 이제 진짜 왜냐하면 근데 제가 너무 잘하고 싶었으니까 그 욕망이 너무 크니까는 그분 하시는 걸 그냥 스펀지처럼 빨아들였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이제 2012년도는 거의 꼴찌였는데 그러니까 13년도는 이제 좀 좋았죠 아무래도. 제가 두 가지 질문 혹시 좀 드리고 싶네요. 예.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질문 사실 되게 굉장히 궁금한 건데 제가 이제 이 코웨이 쪽 이쪽 그 강의를 하다가 이제 거기 블루보드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몇 명 친해지게 돼갖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놀라웠던 점이 뭐냐면 진짜 놀라웠던 점이 형님이라면 우리 상원은 뭐 영업의 신이신데 하루에 300장씩 돈이 전단지 영업으로 3년 5년 계속 할 수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안 하지. 아까 못하는 거지 결국은 싫지 하기 싫지 아니 왜냐면 결국은 소개형으로 넘어가. 그러니까 아니 여기서 내가 놀랐던 게 뭐였냐면 가만히 보세요. 물론 처음에 내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만약에 이제 뭐라 그래서 뭐 학교 다녔을 때 공부 좀 덜했어. 그래서 조금 진짜 좀 인류기업 가기는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코웨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보니까 상장 기업이 큰 회사야. 그래서 지원을 했어. 그 영업 조직이라는데 그래 영업 뭐. 네. 뭐 알람을 소리 들리면 어떻게 알람을 꺼놨어야지. 네. 뭐야 알람? 네, 좋습니다. 그 영업 조직에 내가 입문했단 말이죠. 근데 제가 이제 그때 놀랐던 게 뭐냐면은 진짜 여기 맨땅에 헤딩 영업이거든요. 그러면 자 내가 나이가 이제 27, 28 그러면 환상이 짰으면 직장 생활에 대해서. 네. 근데 입사해서 진짜 정말 그 점심시간에 제가 한번 그 블루버드 실제 영업하시는 분을 만나서 근데 진짜 땀 냄새가 점심시간에도 아, 장난 아니에요. 완전 진짜 전투적으로 영업을 해. 그래서 이제 그들의 애로사항이 뭐냐면은 한 3개월 됐나 지쳤어. 자기 지쳤다는 거야. 나도 그냥 편하게 친구들은 뭐 좀 적게 벌어도 그러니까 편하게 에어컨 바람 쐬고 있는데 한여름에서 그냥 땀 냄새 나면서 와 힘들다고. 그럼 때려치자고 그랬더니 아 자기 때려치기 싫다고.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때려쳤으면 벌써 때려쳤겠죠. 근데 저도 느낀 게 뭐냐, 아, 저 영업을 하고 살아남으면 무슨 영업인지 다 잘 알아요. 이게 그 양업의 야성이거든. 왜냐면 전단정이 제일 힘든 건데, 저도 예전에 해보다 때려쳤거든요. 못하겠더라고. 근데 전단정, 왜냐면 항상 영업에서 제일 힘든 게 가만 고객 발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즘 가만 고객 발굴 안 되니까 보험하시는 분들 막 DB 사고 막 하는데, 이 전단정으로 보시면 길바닥에서 가만 고객 찾아내는 거니까 가장 난이도가 높지만, 이걸 잘하는 사람은 모든 영업을 다 잘하게 돼.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아, 네. 이거를 그래서 내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은 자 그럼 여기 이제 만약에 이제 그렇게 사람을 어차피 입사했어. 그럼 보통 2철, 3철에 그런 분명히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이걸 동기부여시켜서 어떻게 잡았냐고. 그게 궁금해. 그 얘기는 2부에서. 조직에서. 조직혁신. 조직에. 조직혁신. 야, 네. 답변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게. 왜냐하면 네. 그래서 또 여쭤본 게 이번에 좀 장가 갖고 내가 내공이 있으면 찍어 누를 수가 있는데 네. 또 좀 또 그건 아니시라고 그것도 하니까. 그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고. 네. 사실 또 이 젊은 친구들을 뭐라 그런 게 아니라 아, 아까도 뭐 다리를 태웠다 뭐 이런 것처럼 빠져나갈 데 없고 뒤에가 막혀 있으면 하거든요. 근데 나이가 있는 분들은 예를 들면 부도가 났어 뭐 이렇게 됐어 그러면 할 게 없기 때문에 올인을 하는데 우리 젊은 친구들은 할 게 많거든요. 하다 못해 아 이거 아니면 내가 주말엔 놀아야 되고 알바도 하봐 이 정도는 본다라는 마음이기 때문에 영업에 올인하고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전단지 영업에 올인하기 어려운데 그분들을 동기부여시켜서 성공시키고 계약을 만들어내신 분이니까 우리가 충분히 그 노하우를 좀 배워볼 만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